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일요일 오전 9시 정각이네요. 아, 여름 휴가가 오늘로서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일서부터는 또 열심히 일을 해야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이번에는 그 맹자, 고대 중국의 맹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기 보면은 이게 저 기원전 372년 출생, 기원전 289년에 사망, 종교는 유교, 춘추 전국시대 유학자, 진흥시 출신 인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맹자는 기원전 372년에 출생해가지고 기원전 289년에 사망한 그 상당히 오래된 고대 사람입니다. 이문서는 전국시대 유학자인 맹자를 다룹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 백가 사상가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이제 맹자라는 겁니다.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기원전 시대에는 이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초상화가 없었을 것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디까지나 뭐 상상도라고 할 수 있고 믿거나 말거나 식의 그림이죠. 예. 기원전 사람을 어떻게 뭐 어떻게 생겼다고 그걸 알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나오는데 휘는 가, 자는 자여, 자거. 출생은 이제 기원전 372년 추나라에서 출생했다. 현재는 추나라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 곳이냐면은 산둥성 추현, 지금은 중국의 산둥성 추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태어났다 그 말이죠. 사망은 기원전 289년 향년 84세에 사망했다. 이때 84세라는 건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세 정도 된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장수했죠. 사망은 노나라. 정치가 사상가, 그다음에 부모는 어머니 장씨, 아버지는 격이다, 유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천하의 가장 넓은 자리에 거하고 천하의 가장 바른 자리에 서서 천하의 가장 위대한 도를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 뜻을 얻으면 사람들과 함께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혼자서라도 그 도를 행한다. 그러므로 부귀도 그를 타락시킬 수 없고 빈천도 그를 비굴하게 할 수 없으며 어떤 폭력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다. 이것을 일컬어 대장부라 한다. 이게 이제 등문궁 장구 하편에 속한 글이라고 합니다. 이제 원문은 이런 글이죠. 천하의 가장 넓은 자리에 거하고 천하의 가장 넓은 곳에 살고, 그러니까 하늘 아래 가장 넓은 자리에서 살고 하늘 아래 가장 바른 자리에 서서 하늘 아래 가장 위대한 도를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 뜻을 얻으면 사람들과 함께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혼자서라도 그 도를 행한다. 그러므로 부귀도 그를 타락시킬 수 없고 빈천도 그를 비굴하게 할 수 없으며 어떤 폭력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다. 이것을 대장부라 한다. 이것을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원대한 포부를 갖고 좀 현대적인 의미를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원대한 포부를 갖고 높은 기계와 그리고 재물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빈천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폭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높은 기계, 그런 기계를 가진 사람을 대장부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늘은 큰 일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도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이 시험에 들게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 사상과도 이게 약간 일맥상통한
글귀가 되겠는데 하늘은 큰 일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먼저 시험을 줘서 테스트한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큰 일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 시험에 들게 해서 고통과 핍박을 받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의 몸을 수그럽게 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며 그의 처지를 궁핍하게 하니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만든다. 이는 인내하는 성품으로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잘할 수 없었던 일에 버텨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맹자 이런 얘기입니다. 전국시대 철학자, 정치사상가로 본명한 맹가이다. 맹자는 의의를 강조하여 인의 위치에 같이 놓아둠으로써 공자의 사상을 보충하고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그 공자는 인의, 공자는 인을 제일 먼저 첫째로 놨습니다. 첫째로 인을 굉장히 이 중요하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맹자는 인보다는 의의를 굉장히 중요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봤을 때 차마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만약 권력자가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해서 백성들을 크게 괴롭힌다면 백성들은 그런 윗사람을 끌어내려도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권력자는 백성들을 위해 정치해야 되고 백성들은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에게 저항한다는 의로움의 개념은 사람다움을 지키기에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여겨져서 맹자를 대표하는 핵심 사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자는 인의 예지, 인을 첫째로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맹자는 인보다는 의의를 주장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권력자는 백성을 위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권력자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자기 일신의 영화를 위해서만 노력한다면은 부당한 권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당한 권력자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의로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자는 그를 진나라 이전 유학의 마지막 전통으로 적통으로 평가했는데 그 역량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흔히 공자와 묶여 공맹으로 언급되며 유교의 대표 인사로 꼽히고 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자왈 맹자왈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공맹으로 묶여있다. 공자와 맹자가 이렇게 묶여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로 묶여서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를 표현하는 호칭 역시 공자에 준하는 아성어로 불린다. 원 문종 3년에 추구가 성공으로 추봉되었고 추구가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추나라라 하면 중국 전국시대에 존재했던 맹자의 고향 나라의 이름이다. 몇몇 학자들은 이 추나라를 노나라의 종속국으로 비슷하게 여기고 있지만 당장 맹자 본편만 참고하더라도 추나라와 노나라의 교전이 있었다는 대목이 있으므로 추나라는 다만 소국이었을 뿐 분명한 자주권을 확보하고 있던 노나라의 접경국가였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다. 국이라 하면 말할 필요도 없이 나라라는 뜻, 아라고 하면 버금가다라는 의미로 공작께 버금가시는 분이라는 극존승의 표현이다. 성이라 하면 앞의 아를 받아 성인의 의미로 연결되어 공자 다음 가시는 제2의 성인 즉 아성을 맹자의 고유칭으로 만든 것이다. 공자 다음 가는 성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현재 성균관 대성전 등지의 공문사당 위패에 표기되는 공식 전호이다. 라틴어로는 멘치우스, 그의 대표적인 제자로는 만장과 공손추 등이 있다.
부당한 권력에 대한 백성의 저항을 옹호하고 왕의 권력은 백성들이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등 그가 살았던 시대에 비해 매우 진보적인 주장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 공자는 매우 그 아주 그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고 매우 진보적인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 상당한 진보적인 그 사상을 가졌다 이런 얘기죠.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무조건 권력에만 그 뭐 이렇게 공자는 그랬잖아요. 공자는 이 권력에 뭐 이렇게 충성하는 그런 뭐 그런 거를 많이 주장했었는데 이 맹자는 부당한 권력에는 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주장한 것은 그 시대로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주장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의 권력은 왕의 권력은 백성들이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그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식이죠. 왕의 권력은 백성들이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맹자의 이러한 사상은 계몽주의 이후에 나타난 사회계약론과 굉장히 닮아있다. 사실상 근대 서양에서 사회계약론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선행에서 등장한 민본위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서양의 계몽주의 사상에 나타나는 이 뭐 사회계약론과는 상당히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 그러나 서양보다도 훨씬 앞선 시대에 동양에서 맹자가 이렇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그 앞서가는 주장을 한 것이 맹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민본위의 사상보다도 훨씬 앞선 사상을 주장했다 이겁니다. 동양의 맹자가 서양의 그 민본주의 사상보다도 훨씬 앞선 시대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자가 사망하고 100년 후쯤 산둥성 저우청에서 맹자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공자가 죽은 지 한 약 100년 정도의 시일이 흘렀을 때 맹자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는 한 100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맹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서 편모 가정에서 자랐다. 맹가의 어머니 장씨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이사를 세 번 했다는 바로 맹모 삼촌지교와 맹모 단기지교로 유명한 현모였고 맹가는 이런 어머니에게 큰 영향을 받아 학교 수업을 마친 뒤 공자의 고향 노나라로 가서 공자의 손자 자사이문인에게서 공자가 편찬한 육경을 배웠다. 편모 가정임에도 자식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훌륭한 어머니와 좋은 환경 덕분에 그의 재능이 썩지 않을 수 있었으니 축복받은 어린 시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한마디로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모 밑에서 결국은 이 지금 우리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좋은 여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맹자라고 하면 그 맹모 삼촌 지교라는 얘기가 유명하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세 번 이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토록 아들의 교육에 굉장히 그 신경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성한 맹가는 제자 백가 시대에 돌입한 당대의 묵자와 양주의 사상과 경쟁하여 유가 사상을 확립했다. 40세 이후에 인정고 왕도 정치 주창하며 천하를 유력했다. 법가나 종횡가가 특세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은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 자자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공자, 맹자, 순자, 창자, 묵자 뭐 이렇게 이 장자 들어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이 자라는 게 뭐냐? 자라는 거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어느 그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라는 것은 어떤 학문이나 어떤 그 사상의 일가견을 이룬 사람한테 붙이는 칭호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공자, 맹자, 장자 뭐 이렇게 끝에 자자가 붙는 사람은 그 학문이나 사상의 일가견을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가라는 건 말이죠. 법가, 아 법가. 여기서 법가의 얘기를 또 하다 보면은 얘기가 길어지게 있으니까 더 이상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맹가의 60세 이후의 삶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맹자가 60세 이후에 늙었을 때의 삶은 알려진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상, 그 다음에 왕도 정치. 맹자가 양회왕을 배웠다. 왕이 말했다. 어르신께서 천리를 멀리 여기지 않고 오셨으니 역시 내 나라에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왕은 하필 이로움을 말하십니까? 다만 인의만이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하겠느냐고 말하신다면 대신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에 이로울까를 말하며 선비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이로울까를 말합니다.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모두가 서로의 이익만을 취하게 된다면 나라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은 말이죠. 지금 우리가 그 현대 사람도 깊게 새겨야 될 말입니다. 그 나라의 국록을 먹는 고위 공직자가 자기 일신의 영달만 영달만을 생각하고 자기 가정 일만 생각하고 해서 자기 가정만 챙기고 내 자신만 챙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가정보다는 국가, 자기 자신보다는 국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튼튼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성의 나라에서 그 임금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천승의 집안이며 천승의 나라에서 그 왕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백승의 집안입니다. 만승이 천승을 갈취하고 천승이 백승을 갈취함이 많지 않은 게 아니건만은 진실로 의리를 뒤로미루고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모든 것을 다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대의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 말고 자기 자신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사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런 얘기야. 무릇 어질면서 부모님을 버린 사람은 없으며 의로우면서 임금을 뒷전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께서는 오직 인의만을 말씀하실 것이지 하필이면 이로움을 말하십니까? 이게 맹자의 글 양해왕 상편에 수록된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 견양 뭐 해왕 왕왈 이렇게 나오는 것이요. 왕은 하필 이름을 말하십니까? 다만 인의만이 있을 뿐입니다는 수많은 유학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말이며 후대의 모든 유학자들이 이 말을 달고 살았을 정도로 유명한 말이다. 만약 윗사람이 이름만 적게 된다면 아랫사람도 자신의 이름을 적게 될 텐데 서로 이익을 얻고자 하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서 모두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윗사람은 친근함과 공정함을 말함으로써 친근함은 인, 공정함은 의 이를 말함으로써 아랫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지 이익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맹자가 평소에 주장한 왕도 정치를 뜻하기도 한다. 왕도 정치란 백성의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힘에 의한
강제적 해결이 아닌 통치자의 인격과 덕의 감화에 의한 해결이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항산. 그러니까 맹자가 그 주장하는 건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가장 필요한 덕목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앞세우고 자기의 일신의 영달을 앞세우면은 이거는 나라꼴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 이익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어? 자신의 영달보다는 사위를 먼저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이 고위공직자가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야 그 나라가 발전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요즘에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에서 그 고위 공직자로 임명될 사람을 붙잡아다가 청문회를 열잖아요.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고, 바로 이런 차원인 겁니다. 당신이 말이야, 사회에 누가 되는 일을 했느냐, 이런 걸 검증하는 겁니다. 그 맹자가 벌써 이게 현대도 아니고, 현대 우리와 같은 그 의식구조가 많이 발달한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기원전 시대, 정말 까마득하고 좀 원시적인 사회, 기원전 시대에 이렇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맹자가 훌륭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맹자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그 원시 시대에 이런 그 앞서가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를 위인이라고 칭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맹자가 말했다. 꾸준한 생업도 없이 꾸준한 마음을 가진 것은 오직 선비라야 가능합니다. 만약 백성들에게 꾸준한 생업이 없다면 이로 인하여 꾸준한 마음도 없습니다. 진실로 꾸준한 마음이 없다면 방탕, 편벽, 사악, 사치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죄에 빠지고 나서야 벌을 주게 된다면 이는 백성들을 죄로 유도한 것이니, 어찌 어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죄로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를 직업적으로 유튜브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총 구독자가 663명인지 그랬습니다. 내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663명이고, 조회수를 보면은 최고 많이 내가 조회수가 최고 많이 올라갔던 게 2만 정도 올라간 영상이 있어요. 그런 거고, 보통은 그저 한 100. 예? 그렇습니다. 100, 200. 그렇고, 그거보다 못한 거는 이제 조회수가 10도 나올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유튜브 수입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나가서, 이 맹자가 이렇게 꾸준한 걸 중요시 여겼다고 했잖아요. 꾸준한 생업. 나는 꾸준히 나가서 그 수입을 취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죠. 꾸준한 생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렇게 유튜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정한 그런 수입이 제공되는 직장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이렇게 꾸준히 유튜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 내가 직장이 없고 정말 생활비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유튜브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유튜브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래요. 그 사람들 보면은 영상을 올렸다 하면 대뜸 뭐 10만, 20만, 조회수가 10만 정도, 최소한 만, 2만이 그렇게 올라가고, 구독자는 뭐 몇십만 이렇게 된 거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지원금이라고 해서 또 별도로 챙기고, 거기다가 별도의 이 광고를 해서 또 이제 했고, 그래서 평균 한 월 천만 원씩 버는 유튜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뭐
직업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바로 공자가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꾸준한 생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공자가 아니라 자꾸 내가 공자와 헷갈리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자는 벌써 예전에 내가 한 사람이고 지금은 맹자잖아요. 맹자가 이걸 가장 중요시한 겁니다. 꾸준한 생업. 이걸 중요시한 겁니다. 이 때문에 멍군은 백성들의 생업을 만들어서 반드시 위로는 내가 또 하고 싶은 게 얘기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꾸준한 생업. 이것이 왜 좋으냐면은 꾸준한 생업이 왜 좋냐. 연예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기 연예인은 탑스타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나 탑스타를 제외한 이렇게 평범한 연예인은 그야말로 인생이 가시밭길입니다. 그 사람이 뭐 물론 그 톱스타가 아니라도 광고나 CF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CF 같은 거 한 건 하면 뭐 몇 억씩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런 그 광고 같은 그게 들어오면 섭외가 들어오면은 한꺼번에 챙기는 건 큰 돈을 챙길 수가 있는데 그 목돈을 챙길 기회라는 게 뭐 매일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기회가 자주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이 이 공황장애라고 하잖아요. 공황장애. 이 연예인들한테 많은 병이 바로 공황장애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가슴이 갑갑해지고 두근두근해지고 이런 그 정신적인 병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왜 연예인들한테 많은 병일까? 이 꾸준한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겁니다. 물론 벌을 때 아껴둔 애가 있지만 벌을 때는 왕창 버는데 이 꾸준한 이 생활비 같은 게 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벌을 때는 왕창 벌지만 이게 그 공백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한꺼번에 왕창 벌었지만 그 돈을 또 까먹게 되고 여러분들 말이죠. 여러분들 이 먹고 사는 걸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요. 사람이 먹고 살고 집에서 생활하고 더울 때 에어컨 돌리고 추울 때 보일러 돌리고 이런 게 다 돈입니다. 이 생활비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먹고 살고 생활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어쩌다가 이제 목돈이 생기는데 이게 그런 게 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없을 때는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거야.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얼굴은 알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장 잔고는 자꾸 이제 비어가고 그러니까 가슴이 이렇게 갑갑해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두근두근 거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꾸준한 생업, 꾸준한 수입, 많지는 않아도 꾸준한 생활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생업이라는 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연예인은 그게 아니거든.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는 꾸준한 생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하여튼 맹자는 그래서 이렇게 꾸준한 생업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명군은 백성들의 생업을 만들어서 반드시 위로는 부모 모시기를 충분하고 아래로는 처와 자식을 양육하기에 충분하여 풍년에는 늘 배부르게 하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그런 후에야 선으로 몰고 가니 백성들이 따르는 것을 가벼이 여깁니다. 이게 기원전 원시 시대에 맹자가 이걸 주장했으니까 맹자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명군. 여기서 명군이란 게 뭡니까? 이름난 임금이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주 현명한 통치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명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대통령은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발전시켜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 걱정을 덜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좋은 임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맹자는 그 까마득한 원시사 시대에 살면서도 이렇게 경제를 중요시한 겁니다. 이름난 임금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먹고 사는 걱정을 덜어주는 것,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 경제를 발전시켜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백성들의 그 먹고 사는 걱정을 좀 안 하게끔 해주는 것이 훌륭한 정치 지도자다. 이거를 벌써 그 까마득한 원시 시대의 이것을 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자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의 경제가 바닥나가지고 뭐 일을 하고 싶어야 어디 나가서 뭐 일을 하고 싶어야 일할 건덕지도 없고 그렇다잖아요. 나무 산에 나무가 없고 왜 나무가 없겠어요? 웬만한 산은 다 이 파트를 까뭉기고 나무 풀뿌리를 잘라먹고 나무 풀뿌리를 캐먹고 이런 이지경 되니까 산이 벌룩으로 번. 그래서 이 지금 북한이 이제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도탄에 빠지고 있는데 까마득한 원시 시대 맹자가 벌써 이런 그 경제를 발전시켜서 백성들의 먹고 사는 것을 고생을 덜어줘야 된다. 그래야 그게 훌륭한 대통령이고 정치 지도자다. 이걸 벌써 원시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설파한 겁니다. 지금은 백성들의 생업을 만들기가 위로는 부모를 모시기에 부족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시 여겨 가지고 백성들이 가정을 꾸리고 처와 자식을 양육하고 그래서 부모를 봉양하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벌써 그 원시 시대의 맹자가 주장한 겁니다. 왕께서 그것을 행하고자 한다면 왜 그 큰 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다섯 이랑의 집에서 뽕나무를 심는다면 50살 된 자가 비단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이고 닭이나 개, 돼지 같은 가축이 번식하는 때를 잃지 않는다면 70살 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며 백이랑의 밭에서 그 농사지는 시기를 뺏지 않는다면 여덟 식구의 가족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을 것이고 학교의 가르침을 삼가고 효제의 의름을 펼친다면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길에서 짐을 이거나 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이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젊은 백성들이 굶지 않고 춥지 않게 하고서도 왕노릇을 하지 못했던 사람은 아직껏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맹자의 이거 양해왕이라는 것에 양해왕상이라는 문헌에 있는 얘기입니다. 원문이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이 말이 뭡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걱정을 덜어주는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도자는 언제나 칭송받게 돼 있다. 성공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자는 원시시대 까마득한 원시시대 기원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를 중요시 여겼는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그렇게 간단히 여기면 안 돼요. 내 개인적인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내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이것만 이렇게 다 품잡고 앉아서 이것만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은 재미가 없어. 인간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로 또 들어가도록 합시다.
내가 예전에 제주도를 몇 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제주도를 그렇게 자주 간다 뭐 이런 게 알려지니까 어떤 사람이 나보고 물어. 아, 여보시오. 제주도를 가보니까 사람 살기가 좋습니까? 아, 제주도를 당신이 제주도를 그렇게 여러 번 간다는데 제주도에 가니까 뭐 사람 살기가 좋아 보입니까? 이렇게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 끝에 뭐라고 했냐면은 돈이 있으면 제주도가 살기가 좋고 돈이 없으면 제주도가 살기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사람 말이 그러더라고. 내 말을 받아쳐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돈뿐이 모르는구만. 과연 그럴까요? 이 맹자가 이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서 아무런 잡이 없는데 소득을 취할 수 없는 일거리가 없는 직업이 없는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없는데 가서 맨날 허구한 날 손가락을 앉아서 빨고 굶주리면서 허구한 날 제주도 앞바다만 바라보면은 뭐 좋은 일이 생깁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무런 수입도 없으면서 굶고 손가락이나 빨고 앉았으면서 그 망망대해를 보십시오. 내 중 정말 이 전번에 내가 이 방금 전에 연예인 얘기했잖아요. 이 정신병이 생길 겁니다. 가슴이 후둑후둑하고 공황장애가 생길 것입니다. 야, 큰일 났다. 통장에 잔고는 자꾸 비어가지. 어떡하냐. 뭐 돈 나올 데는 없지. 맨날 허구한 날 그 망망대 제주도 앞바다만 바라봐서 내가 어떡하느냐. 정신적으로 위기감을 느낄 것입니다. 응? 그렇잖아요. 근데 잡이 없어도 응? 자기가 수입을 취할 일이 없어도 통장의 잔고가 엄청나다. 통장의 잔고가 한 1조 2조 된다. 그러고 응?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이 없어도 안정감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통장이 1조가 있는데 1조라면 여러분들 1조라는 돈이 통장에 있으면은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 겁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는 겁니다. 야,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앉아서 제주도 앞바다를 봐도 바라봐도 그 앞바다가 야,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그렇게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왜 수도권으로만 사람이 몰립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권은 공장, 뭐 이런 산업체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수도권에 많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는 벌어먹을 수 있는 길이 많은 겁니다. 벌어먹을 수 있는 잡이 많은 거예요. 일이 많은 거예요. 영어로 일을 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수도권만 몰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맹자는 아까도 내가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맹자는 벌써 원시시대에 까마득한 원시시대에 벌써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성선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세요.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와 복지가 선행되어야 함을 맹자는 주장했다. 먹고 사는 걱정을 덜어줘야 백성들이 먹고 사는 걱정을 좀 덜하게 해주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시오. 북한의 김정은이가 얼마나 빵점짜리 지도자인가. 백성들이야 굶어 죽든 어쨌든 간에 핵무기를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성선설.
성선설이라는 거는 그 태어날 때 이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한 그런 심성을 갖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참아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선왕께서는 남에게 참아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는 남에게 참아 하지 못하는 정치도 있다는 것이다. 남에게 참아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서 남에게 참아 하지 못하는 정치를 행한다면 천하를 다스림을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것 같이 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 모두가 남에게 참아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까닭은 지금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가 갑자기 우물로 들어가려는 것을 순간적으로 본다면 모두 두려워 놀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은 어린아이의 부모를 내밀하게 사귀려는 까닭이 아니며 고을붕당과 친구들에게 칭찬이 필요한 까닭도 아니고 그 소리가 나는 것을 싫어해서도 아니다. 이로 말미암아 살펴보면 어린아이가 갑자기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어구 큰일 났다. 그 어린아이를 우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이제 노력한다 그거죠. 그거는 뭐냐? 그거는 그 어린아이의 부모하고 이렇게 친하게 사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가 표창장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본능적으로 그런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면은 표창장을 받으려는 욕구가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이제 친하게 지내볼 욕구가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다. 본능적으로 어이구 큰일 났구나 하고 닫아붙는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측은지심, 예, 측은지심이라는 거죠.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수오지심, 물러나서 양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지심, 옳음과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미움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시비지심, 측은지심은 어질의 실마리오, 측은지심은 인의 실마리오, 수호지심은 의로움의 실마리오, 수호지심은 의로움의 시작이요, 사양지심은 예절의 시작이며 시비지심은 지혜의 실마리다. 사람이 네 가지 실마리가 있으면 사지가 있음과 같다. 이 네 가지 실마리가 있는데도 스스로 자랄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그 군주는 자랄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그 군주를 해치는 자이다. 이게 맹자의 공손추 상편에 나오는 이제 글입니다. 측은지심, 그러니까 맹자는 이 측은지심, 서로가 이 측은하게 여기는 그 측은지심, 또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수호지심, 그다음에 그 사양지심 뭐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선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선설과 반대되는 게 성악설이 있는 겁니다. 성악설,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 사회나 그 윤리 시간에 성악설 뭐 성선설 이런 걸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다 는 것이죠. 그 맹자와 반대되는 사람 중에는 또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맹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것을 맹자는 주장했는데 성악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은 근본이 원래 선한 존재가 아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악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봤을 때 참아 어쩌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외부의 유혹에 의하여 악한 짓을 저지르는데 이런 유혹이 있더라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차마 저렇게는 못하겠다는 마음을 키워 간다면 그 어떤 커다란 유혹이 내 앞에 아른거려도 그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한 행위는 단순히 그 선함을 배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선한 행위는 사람의 감정에서 출발해야 보다 더 자발적이게 되고 그 동기는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 맹자의 성선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제후들은 맹자에게 왕도 정치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맹자의 대답은 단호하다. 당신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착한 심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제후들의 어떤 변명도 맹자에게는 먹히지 않았다. 맹자는 제후들의 핑계를 성선설과 사단이라는 논리를 통해 분쇄시켰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연지기 감히 묻건대 선생님께서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나는 말을 알며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감히 묻건대 호연지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말하기 어렵구나. 그 기운되면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세니 곧게 길러서 해로움이 없으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고 그 기운되면 의로움과 도의 짝이 되어 이것이 없다면 위축된다. 이런 겁니다. 이는 의로움이 안에서 쌓여서 생기는 것이니 의로움이 밖에서 스며들어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행동함이 스스로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곧 위축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고자가 일찍이 의로움을 그 바깥에 두었기에 아직 알지 못했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자. 고자도 이것이 그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그 뭐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에는 이 자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뭐 맹자, 장자, 노자, 순자, 뭐 이 고자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맹자의 공손추 상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원 그 문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자신의 마음에 떳떳해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의롭다고 생각되면 저절로 당당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 의로움의 옳고 그름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는다면 어찌 당당해질 수 있겠는가? 의로움은 일부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행동이 내 마음 내부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로운 행동과 마음을 쌓다 보면 어떤 상황에 놓여도 내 자신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떳떳하고도 넓은 마음을 지니게 되는데 이 사람의 당당한 기운을 일러 호연지기라고 말한다.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당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데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당당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내가 이 말을 좀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했어요. 제 발이 저린다. 제 발이 저린다 이런 얘기. 그래서 뭐 도둑놈이 제 발이 저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을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예, 괜히 경찰서만 봐도 삐죽삐죽 겁을 내고 이러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얘기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경찰 아니라 뭐 경찰청
경찰청장이라고 해도 겁날 게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죄가 없는데, 어? 내가 겁날 게 뭐 있겠느냐? 경찰청 아니라 검찰청에 가서도 겁날 게 없는 겁니다. 부끄러울 곳이 없는데 어찌 당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당한 겁니다. 죄가 없으면 당당한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게 아니죠. 죄가 있으면 죄발이 저린다고 괜히 경찰이 무서워지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이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맹자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서 이제 끝을 맺고 다음에는 맹자 2회로 돌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이죠. 그 한 시간 가까이 되면 더 이상 녹화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계속 떠들잖아요. 내가 뭐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혼자 계속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시간 정도 하고는 좀 이렇게 휴식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시간 이상은 녹화를 안 합니다. 한 시간 정도 가까이 되면은 중단했다가 또 다음 회로 이어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2회에는 이 역성혁명론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